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명예교수 김명자입니다. 오늘은 그 5월 초닷새 여름 명절 단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삶의 리듬과 신명이 있는 우리 그 선조들은 바쁜 틈에도 주기적인 명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신명을 풀며 제사를 지내며 신명을 푸는 날입니다. 5월 초닷새 단오, 올해는 6월 14일에 들었습니다. 그 단오는 여름철을 대표하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그 양수, 그러니까 홀수냐 짝수냐에서 그 홀수를 양수라 그래서 양수가 겹치는 날을 길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그 명절 중에는 이렇게 양수가 겹치는 날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 주제가 되는 단오를 비롯해서 볼까요? 1월 1일은 설이죠. 설이라고도 하고 설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1월 1일은 길이 겹칠 뿐 아니라 한 해의 첫날이라는 데서도 그 깊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월 3일 삼진날. 삼진날에는 강남 같은 제비가 온다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비가 날아온다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5월 5일 단오. 그 다음에 그 칠석이 있는데요. 칠석은 무슨 날일까요?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생각 안 나죠? 9월 9일 중양절. 이것은 구가 겹쳤다고 해서 중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양절 하면은 조금 생소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생소한 명절은 아닙니다. 가령 추석 때 우리가 쌀, 그러니까 추석 때 나는 햅쌀을 올벼라고 그러는데, 올벼가 나오지 않아서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중양절에 차례를 지냅니다. 되게 영남 북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영남 북부의 큰 문 중에서는 중양절에 중구 차례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그 길일 명절로서 아주 좋은 명절이었죠. 단오를 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단오를 단양, 이것은 양이인 세다는 뜻이고 단양. 그 다음에 수리, 수린날, 그리고 또 천중절, 그 다음에 중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단양은 그 양이 센 날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수리와 수린날입니다. 수리는 우리, 수리나 수린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높다는 뜻의 상, 역시 높다는 뜻의 고, 그 다음에 신, 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날이야말로 아주 으뜸의 신의 날, 신성한 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천중절은 그 수린날과 같지만 그걸 한자로 표현한 거고, 중오절은 그 오가 겹쳤다 해서 중오절이라고 합니다. 단오날은 그 저 양이 센 날이죠. 그래서 단오를 그 뭐라 그러냐 하면 말의 달이라고 그래요. 단오, 5월을. 그럼 이상하지. 어떻게 말의 달이 되지? 그거는 12지. 그것을 알면은 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 12지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오는 몇째 날일까요? 우리가 자를 먼저 하면 정월부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는 동짓달.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그러니까 오니까 일곱 번째인데 그때가 말달이 되죠. 그래서 단오를 말의 달이라고 합니다. 말처럼 양이 센 그런 달이라고 합니다. 단오날에는 보면 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말리는데, 여기 그 우리 사진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쑥을 언제 뜯는 게 가장 좋으냐면 단오날 오시, 낮에 정오에, 그때는 태양이 극치를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뜯은 술은 가장 약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 약효가 좋다고 그러죠. 그리고 쑥은 그 사진처럼 기둥에 걸어두거나 이래서 말렸다 나중에 약쑥으로 쓰고, 또 이걸 뭐로 쓰냐, 불을 붙이는 부식기라는 걸로도 쓰고, 또 모기 불을 끌 때도 씁니다. 근데 제가 그 민속조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보면은요, 이렇게 조금 시골 안쪽으로 가면은 이 쑥을 다발로
뜯어가지고 뭐 문설주라든가 혹은 기둥 혹은 또 부엌에 걸어놓는 모습을 상당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단오부족 얘기도 나오겠지만 쑥은 약속일 뿐 아니라 어떠한 그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악한 기운을 그 없애는 어떤 벽사의 기능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쑥모 그 쑥과 함께 익모초를 뜯기도 해요. 근데 익모초라는 풀은 굉장히 씁니다. 그 즙을 내서 먹는데 특히 여름철에 입맛을 잃었을 때 그리고 또 산모에게는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글자가 익모초 이기 산모에게 이익이 있다 해서 익모초 그래서라고 하고 뭐 사람들이 뭐 육모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익모초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륙하여 동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쑥은 약효가 좋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로일의 아 봅시다. 오로일의 아흐 수린날 아참약은 주문을 장전하셔 약이라 받잡노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오날 아침에 천년을 살 수 있는 약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굉장히 쑥의 어떤 약효를 대단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쑥은 예전부터 영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단군 신화 알죠? 단군 신화를 보면은 저기 호랑이하고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근신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호랑이는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곰은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화해서 웅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웅녀가 단군을 낳아서 이제 그 우리가 뭐 이제 그 단군 조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웅녀의 힘이 결국은 쑥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원령 그 동동뿐 아니라 조선조 후기 정학유 선생이 쓴 농가원령가에도 쑥을 캐라 이제 쑥을 좀 뜯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 단오 명절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3세기에 나온 삼국지 위서를 보면은 마한에서는 5월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리고 파종을 끝내고 나면은 제사를 지내고 아주 춤과 노래하면서 아주 흐드러지게 한번 놀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오늘날의 그 단오와도 관련을 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5월 어느 날이라고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5월 그 길일 수 그것 때문에 5월을 5일로 정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말하자면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양수인 그 양수를 길하게 해서 5월 5일로 맞추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단오 무렵이면 농작물이 한창 성장할 때요 사실은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시조신 제사를 지내서 국가 차원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구대속절 나옵니다. 이 속절이 뭘까요? 속절은 오늘날로 치면 명절입니다. 구대속절 물론 고려시대 구대속절이 있다 해서 그 밖에 명절이 없었던 건 아닌데 국가 차원의 속절로 이렇게 쳤어요. 원정, 정월 초하루,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상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진날 상사, 이건 삼진날이라고 그러는데 상사 뜻은 첫 뱀날이에요. 그런데 왜 삼진날로 바뀌었을까? 이것도 역시 길수인 양수를 써서 삼진날로 되었다는 것이 그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식, 단오, 추석, 중구, 그리고 이제 팔관 동지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5대 명절로 이제 축소가 됐는데 그럼 5대 명절로 축소됐으니까 다른 명절은 다 무시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그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5대 명절로 정했을 뿐이죠. 그래서 다 똑같은데 그리고 몇 개 줄었어요. 그랬는데 팔관이 없어졌죠. 팔관이 없어진 까닭은 고려는 불교국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유교가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팔관을 없앴어요. 다른 명절은
뭐 이렇게 5대 명절이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소소하게 다 그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 이처럼 삼국시대는 국가 차원의 제를 지내는 날이었는데 후대에도 단오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이런 단오제가 베풀어졌는데 이 사진은요 제가 1985년에 강릉 단오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강릉 단오제는요 뭐 단오군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놀이를 하죠.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되어 있고 그 2005년이죠? 200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구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강릉 단오제는요 마을 공동체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고을 규모가 굉장히 큰 고을 공동체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단오제 외에 경산 자인 단오제라는 거 있어. 이거는 44호로 지정이 돼 있고 최근에는 법성포 단오제가 123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 단오제가 13호, 그 다음에 44호, 123호니까 시대마다 달라지죠. 굉장히 오래된 걸 알 수 있죠. 이 단오제 때는 저는 이제 단오 구슬하는 것만 찍어왔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탈놀이를 합니다. 우선 황해도 봉산 탈춤도 있고 그리고 또 황해도 강령 탈춤도 있고 또 은율 탈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강릉을 대표한다는 강릉 관노 가면극 이것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주 별산대 놀이도 하는데 아 별산대 놀이 하는데 옆에 이거 뭐 탈 이거는 뭐야? 이것도 궁금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양주 별산대 놀이를 한 8,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실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쭉 절차를 보는데 탈놀이를 하기 전에 탈이라든가 또 그 쓰는 거 그 탈놀이 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놓고 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오밤 단오날에는 단오빔으로 이렇게 차를 입죠. 근데 빔이라는 건 옷이에요. 우리가 설빔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그런데 단오빔이나 추석빔은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단오날에는 그 어떤 걸 입느냐면 갑사라는 그 얇은 명주로 된 옷을 입어요. 하늘하늘하죠. 그랬는데 이 단오빔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명절 옷이라는 것 외에 이 단오빔을 통해서 계절의 분기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봄옷을 입었는데 단오를 기점으로 여름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름옷을 입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단오날에는 창포 삶은 물에 머리 감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창포. 그런데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위생에도 좋고 또 머리가 빠지지도 않고 윤이 나고 그런가 하면 이거는 또 역시 사악한 기운을 빼는 데 벽사의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이 창포 여러분들 어떤 거로 저기 쓸 것 같아요? 머리 감을 때. 되게 보면 꽃창포인 줄 아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꽃창포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부드럽고 얇은 걸 삶으면 다 흐드러지지 않나?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름이 꽃창포고 사실은 그 머리를 감는 창포는 왼쪽에 있는 꽃입니다. 이 기회에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보니까 아주 서양 사람들도 창포 모래 머리 감는 걸 굉장히 즐기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단오날 창포 뿌리 창포 뿌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글자 써요. 목숨수 복복 그 뭐냐면 수복 오래 살고 복을 받으라. 그리고 또 여자들은 여기 글씨 쓰고 이 끝에다가 빨간 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녀를 꽂아요. 그 뭐냐면 물론 이쁘라고 그러지만 붉은색은 민속에서 사악한 기능, 기운을 쫓는 색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봉선화 물들이는 것도 단순히 예쁘라고 하기보다는 사악한 기운을 없애라. 그 다음에 동짓날 팥죽을 쓰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비녀를 장식해서 꼽는 것을 뭐라냐면 단오장, 단오에 장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단오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뭘 것 같아요? 궁궁이풀을 꽂은 순흥면 내동댁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민속조사 가서 직접 찍고 또
꽃을 좀 궁궁이 좀 꽃이라 그랬어요. 궁궁이도요 향이 참 좋아요. 쑥같이 향기롭고 그래서 궁궁이를 꽂으면 머릿결도 좋아지고 또 사악한 기운도 쫓는다 그러는데 이 내동댁 집에 갔더니 궁궁이 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궁궁이를 이렇게 찍으면서 꽂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내동댁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름도 아니고 내동댁은 그 태코 여자들의 이름 대신 쓰는 태코예요. 그래서 되게 그 우리가 민속조사를 가면은 자기의 당신의 이름을 절대 안 밝히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함이 어떠세요? 그럼 나 내동댁이요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내동댁은 그 마을 사람끼리 혼인한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혼인한 거를 내동댁 혹은 본동댁이라고도 합니다. 뭐 파주댁 그러면 파주에서 시집온 사람 그런데 언젠가 드라마에 임실댁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친정이 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코는 되게 친종의 천친정의 이름을 따서 댁. 그래서 그 태코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도시 사람들은 태코를 안 쓰죠.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수 없는데 이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이저 태코 이게 그냥 태코도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명절이면은 을에 저기 떡저 명절식을 해 먹는데 이 명절식이야말로 시절식이면서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저기 그 단오에는 여기는 쑥떡은 수리치떡을 해 먹죠. 근데 사실 수리치도 쑥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쑥떡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없어요? 가령 단오날 보름에 쑥을 막해서 약속으로 한다는데 그거를 떡은 언제 하느냐? 그건 떡하는 쑥은 아닙니다. 쑥은 애쑥에 처음에 났을 때 아주 칸다하고 조그만데 저도 금년 초에 쑥을 캤어요. 쑥을 컥 해가지고 된장 넣어서 쑥국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쑥을 말려두었다가 이제 단오날에 쑥떡을 해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수리치떡. 그런데 여기 뭐가 보여요? 이 떡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떡살은 떡의 모양을 내는 그 무늬가 다양한데 제가 그 밀양에 있는 미리벌 민속박물관장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 떡살의 문양은 집성촌 같은 성씨가 사는 마을에서는 그 집성촌 한 가문의 어떤 암호와 같은 그 상징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이 떡살의 명주실 같은 긴 무늬가 있는 것은 주로 아이가 백일이나 돌에 이것을 쓴대. 그건 뭐냐면 아이의 명을 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인을 하는 그 신혼 부부한테는 무슨 그 혼인식 때는 어떤 걸 쓰냐면 나비와 꽃이 있는 문양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찍는다 그래요. 여기 수리치떡은 여러 가지 있네요. 근데 이 동그란 걸 보니까 혹시 정오 저기 그 단오날의 정오 아주 태양이 극치일 때 모습을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단오부적이 나오죠. 그런데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단오부적을 문설주에 붙였어요. 그런데 그 민간에서 사실은 아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쑥을 벽에 붙이는 것도 일종의 그 부적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 여기 물론 이제 쓴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찍는 게 보이잖아요. 단오부적으로 그 어린이가 쓰질 못하니까 도장을 찍죠. 그러니까 도장에 새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적이요. 스님도 하고 또 무당도 해요. 근데 무당은 부적을 쓴다고 안 합니다. 부적을 내린다 이래요. 그건 왜냐하면 신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적을 하기 전에 뭐 온몸을 정말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날은 사실 부적을 그냥 쉽게 풀수 있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하선동력. 끝자 그대로 하면은 여름에는 부채, 겨울에는 책력. 책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달력입니다. 그래서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이라. 그런데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되게 크게 나누면 접부채, 접을 수 있는 접부채와 그 접지 않는 둥근 부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백첩선도 있고 백천섭은
부채살이 한 50개 이상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칠첩선은 옷을, 그 옷칠을 한 부채. 그 다음에 승두선은 아마 스님 머리 모양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두선은 생선. 그쵸? 사두선은 뱀머리. 그 다음에 합죽선. 이것은 이렇게 이제 대껍질로 부채를 붙여가지고 서로 종이를 붙여 만든 거죠. 그래서 합죽선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반죽선. 이것은 가장자리에 대를 얼룩덜룩하게 이제 반점이 있는 참대로 만든 부채고, 외곽선은 겉에 뿔을 사용한 거, 그 다음에 내각선은 겉에 안쪽에 뿔이나 기타 재료를 붙인, 덧댄 부채. 나전선은 겉에 흙질을 한 다음에 나전을 붙여 만든 부채입니다. 사실 부채는 오늘날 부채춤도 있고, 그 다음에 판소리 창을 하는 분이 부채로 저 리듬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당들도 구탈 때 쓰고, 또 신을 부를 때도 부채를 써요.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다양한데, 특히 서민들이 쓴 팔떡선. 여덟 가지 덕이 있다는 부채거든요. 근데 이 덕이 보면 비를 가려 젖지 않게 해주는 덕. 파리나 모이를 쫓아, 모기를 쫓아주는 덕. 이게 모이가 됐네요. 땅바닥에 앉을 때 깔개가 되어주는 덕. 여름날 땡볕을 가려주는 덕. 방향을 가리킬 때 지시봉에 구실을 하는 덕. 사람이 오라고 지시할 때. 그냥 다음은 참, 전 그래요. 빚쟁이가 마주치게 되었을 때 얼굴을 싹 가려요. 그 빚을 갚아야지 얼굴 가리면 됩니까? 그 다음에 남녀가 내외할 때 서로 얼굴을 가려주는 덕.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홍성모 선생의 동국세시기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고려 사람들은 겨울에도 부채를 준다 이랬어요. 사실 우리가 부채 그러면 일단은 그 바람을 날려주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고려 사람들은 1년 내내 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채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즐겨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시사철 부채를 썼지만 부채와 관련된 금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고려시대의 한발, 말하자면 가뭄이 많이 오면은 부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연현상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것. 이것은 자연과 함께 사는 조상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채를 무작정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선조들이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자연현상을 아주 경건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물론 오늘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극복하고 지배하는 과학도 발달하고 또 필요하지만은, 그렇지만 자연의 순리를 잊지 않고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름에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키다가도 간 어떤 때 부채질 하다가, 어머 이거 정말 고려시대 사람들 생각하면 이렇게 덥다고 막 붙이면 안 되는데 하고 혼자 이제 그 뭐 선풍기도 꺼보기도 하고 또 저 에어컨을 꺼보기도 합니다. 그, 이 밖에도 단오날,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도 해요. 이것은 정월 대보름에 그, 과일나무 시집 보내기라서 가지 사이에 이렇게 돌을 끼워 놓는 건데, 여긴 대추나무. 대추가 많이 열릴 때니까 대추나무를 시집 보내는 건데, 이것은 결국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는 주술적인 방법이죠. 그 단오날은 굉장히 바쁜 농사철이지만, 놀이도 아주, 놀이판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김중근의 추천하는 모양의 그림인데, 여기는 예쁜 소녀가 녹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추는데, 이렇게 아주 그, 이거는 조금 그림이라 약한데, 큰 그네, 그 느티나무 같은 데 매서 그 예쁜 옷을, 단호 옷을 입고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반선녀. 반은 선녀라는 거죠. 이건 반선녀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그네줄은요, 원래 그 그네는 단오날 시컬 뛰고 단오가 지나면 잘라요. 그건 뭐냐 하면 정월 대보름에 연날리기를 보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애견이라고 해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날려보내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네줄을 끊는데, 실제가 제가 민속조사를 가보면은요, 단오 후에
그네주를 자른 모습이 보여요. 이거는 썩어서가 아니라 딱 자른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그네를 뗐는데 제가 그것을 1990년대까지는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씨름입니다. 단원 선생의 씨름인데 아주 그림이 정교합니다. 씨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구려 벽화에도 있을 만큼 역시 오래된 그 어떤 오래된 그야말로 역사성을 알 수가 있겠죠. 씨름판은 대개 마을의 솔밭이라든가 모래밭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냥 땅인가? 그래서 보면 양반도 있고 또 젊은 청년도 있고 구경꾼이 그 다음에 일반 서민도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엿을 들고 있어요. 아마 엿을 나눠주는 건지. 김홍도의 씨름 보니까 이분은 참 굉장히 리얼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단오날 씨름이 가령 저는 지방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서울에도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민속조사를 가서 참 놀란 게 많아요. 90년대까지 뭐냐 하면은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씨름을 여쭤보면 내가 씨름 선수였다. 그래가지고 소를 받은 황소를 두 번에 2년에 걸쳐서 받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 그 다음에 황소를 받았다 하는 분들 종종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그분들이 이제 작고하셨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씨름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했다는 그런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씨름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속 씨름 대회 그러는데 사실 민속 씨름이라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씨름 자체가 민속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형화 되다 보니까 뭐 민속 씨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단오 세시는 조선조 후기 세시기에 나타난 것 이후에도 근대 국가에 와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물론 근대 국가 와서 씨름이나 그네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한 상춘잎에 떨어지는 이슬을 받아서 세수를 하면은 얼굴이 고와지고 예쁘다 이런 풍속이 있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단오날 동제나 또 집에 고사도 지내고 어촌에서는 백고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는 단오날마다 단오고사를 지냈어요. 단오 차례는 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마지가 아니기 때문에 차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단오고사를 꼭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아직도 쑥떡은 요즘도 먹고 또 궁궁이 풀은 아직도 꽂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시기에 나타난 것 이외에도 오늘날에 적절한 그 세시 풍속이 이렇게 그 전승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오에 물을 잡으면 농사를 다 짓는다 이런 속담도 있죠. 그건 뭐냐면 단오에 물을 그 논에다 들어오게 하면은 풍년이 든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5월 단오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이랬습니다. 풀이 많은 거죠. 글쎄 나물이 많다고 할 수도 있을까 이런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단오 때는 한창 그 농작물이 성장할 때여서 바쁜 시기지만은 그 선조들은 이때 이완 긴장과 이완에서 이완의 시기를 가졌으니 이것은 곧 선조들의 운치이자 단오의 운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